제가 진짜 평소에 시즌2까지 중에 이런 당근 토론을 돈 관련된 옵션으로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한 잔악기거든요. 아, 그쵸. 아, 예. 그쵸. 그쵸. 근데 바퀴벌레랑 1년은 너무하지 않아요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1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. 내 말은 절친한 친구와도 절교할 수 있다니까요. 근데 바퀴벌레랑 탐험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끌리네요. 하지만 100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. 아, 자본주의. 네, 저는 자본주의 돼지 맞아요. 돼지? 왜 자꾸? 일단 왜 토닥토닥한데 왜 같이 살아요? 100억을 주잖아요. 100억이면 다 참을 수 있어요. 저 잔악계라서. 옵션이 너무 심해요. 심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100억을 받았어요. 근데 바퀴벌레 때문에 뭐 심리적인 외상을 입었어요. 그럼 그거 1억 주고 치료하면 되지 않나요? 이분 정신이 사람 마음을 돈 가지고 사람으로 마시네. 아, 저는 자본주의 돼지입니다. 자본주의 돼지요?